챗GPT를 유튜브 콘텐츠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전혀 모르는 의류 분야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대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전문 분야에서 꽤 괜찮은, 꽤 흥미로운 대본이 나온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유용하게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수 윤종신 씨를 정말 좋아하는데 크론병이라는 난치성 질환 환자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이 뭔지, 원인과 치료 방법, 유명 연예인 환자를 알려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크론병이 어떤 병인지 증상은 복통과 피로감, 체중 감소 등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치료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요. 자, 유명 연예인 중에서는 가수 셀린 디온, 배우 리암 니슨 등이 크론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써줬습니다. 이 정보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제가 밑에다가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크론병의 증상을 이어서 설명해줘. 그러면 이어서 챗GPT가 답변을 해줍니다. 추가로 질문했던 크론병의 증상을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발열, 피부 질환으로 목차를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추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결합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글을 써줘. 질문하자 대본으로 사용하기 좋게 정제되고 세련된 문체로 잘 정리해서 크론병을 설명해주고 있고 유명 연예인들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케이트 보스워스, 크리스 베이어, 셀마 블레어 등이 있다고 설명을 해줘서 제가 또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정보를 추가해줘.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케이트 보스워스는 크론병 진단을 받은 후 10년간 무증상 기간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크론병이 잠든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재발되었지만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얘기거리가 있는 재밌는 정보를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셀마 블레어는 최근 크론병 진단을 받은 여배우로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독성 화장품을 사용하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재미있는 정보 기사들을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살짝 부족한 듯해서 계속해줘라고 질문을 하자 또 재미있는 정보를 또 줍니다. 새로운 크론병의 치료 방법으로 장내의 세... 한국을 타겟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크론병 환자인 한국인 연예인에 대해서도 대중들이 궁금해할 것인데 그래서 질문을 또다시 했습니다. 크론병 환자 한국인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줘 라고 하자 배우 박해일 씨가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가수 티아라의 전 멤버 효민 씨도 크론병 환자로 알려져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이렇게 두 명을 소개를 해줬는데 좀 재미가 있어서 한국인 연예인 크론병 환자의 정보를 더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하자 원더걸스의 전 멤버 소희 씨가 2016년도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가수 소연 씨도 크론병 환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윤종신 씨 얘기가 안 나와서 크론병 환자 윤종신 씨 얘기도 추가해줘 라고 질문을 했고요. 1995년에 진단을 받고 크론병과 함께하면서도 가수로서 존니 같은 대중적인 곡들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해서 좀 더 계속해줘라고 질문을 했고요. 윤종신 씨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중요시한다는 기사를 또 찾아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크론병 환자의 이제 건강한 식습관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1번 저지방 고단백 식품 섭취, 2번 비타민 보충, 3번 유산균 섭취, 4번 적절한 수면 섭취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크론병에 대한 제 질문이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을 제가 쫙 모아서 또 정리를 해서 이것을 대본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챗GPT를 사용해보니까 충분히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제일 좋았던 점은요. 챗GPT의 장점은 물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금과 같은 의료부 제가 전혀 모르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요약해서 주기도 하지만 세련된 문장으로 글을 써준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이것을 문장으로 뽑아낼 때 정제된 어휘로 글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챗GPT로 여러 가지를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써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비슷한 드라마로 주말에 볼 드라마를 추천해줘 라는 질문도 해봤고요. 독도는 누구 땅이니? 라는 예민한 문제도 질문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 질문을 챗GPT에게 해봤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영토권을 주장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에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답식의 질문도 답변을 매우 잘하고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어렵게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거와 비슷한 드라마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글을 사용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과연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한국인만 아는 드라마 제목을 챗GPT가 그 드라마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같은 깊이 있는 드라마 를 추천해줘. 자, 그러자 제가 놀란 것은 챗GPT가 나의 해방일지가 이 한국에서 한 드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 결이 비슷한 드라마를 이렇게 다섯 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별에서 온 그대, 하이에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그너, 그리고 각각의 드라마에 간략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정말 제 취향을 저격한 드라마고 나의 해방일지 비슷한 류의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꽤 괜찮은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소서를 한번 써보게 시켜봤습니다. 간략한 제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인 사람이 구글에 취직하려고 할 때의 자소서를 써줘.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자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보다 더 세련된 자기소개서를 써준 것 같아요. 구글은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경력사항에서 대학원생 연구생으로서 수업에서 조교를 맡으면서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들의 창의적인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조교 경험은 없는데 챗GPT가 대학원 경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했는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디자인과 비디오 제작 분야에서의 기술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구글의 열린 문화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또한 구글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일하는 멋진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와 함께 일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구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술 및 역량 파트에서 저는 디자인과 비디오 제작 분야에서 광범위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을 나열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챕터를 나눠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꽤 만족스러운 자소서고요. 구체적인 경력들은 물론 추가를 하겠지만 이러한 포맷은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면 제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챗GPT를 한 일주일간 사용해본 총평으로는요. 모든 질문에 굉장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줘서 이 점이 굉장히 놀랐고요. 과연 이게 상용화가 되면은 우리가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작성하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이게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장을 굉장히 잘 뽑아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작가들이 불안하다는데 정말 글을 굉장히 유려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챗GPT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가져다가 얘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제시하는 정보가 정확히 맞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연예인 크롬병 환자 같은 경우도 이게 기사로 나와 있는 건데 모든 기사가 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 정보가 진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일주일 사용 후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